근데 이제 예술가들을 잘 보면,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상처를 안 받고 살 수가 없는데요. 많은 무의식에서 받은 상처를 이제 주제로 합니다. 근데 그 무의식에 받은 상처가 과연 예술가들에게 이 영감을 주는 어떤 자양분이 될지. 또 예술가들은 굉장히 또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섬세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 예술가들이 무의식의 상처를 혹은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할수 있다면 그것을 창작으로 승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상처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없어요. 네. 우리는 매일 상처 받으면서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 왜냐하면 하루씩 그 수명이 짧아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처 받은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게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술이 한 가지 방법이 충분히 될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받은 상처를 해결하기 위한 그 노력이 반복되면서 이제 그것이 문화적으로 존중받는 수준이 되면은 예술적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상처를 받으면 이제 저절로 붙으려는 것처럼 마음도 이제 그런 그 과정을 겪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나와 예술가의 차이는 뭐냐? 나와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차이는 뭐냐? 저도 영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쵸? 모든 어린아이는 다 예술가예요.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사실은. 피카소 그림이랑 비슷해. 근데 차이는 뭐냐? 피카소는 기법을 가졌고 어린아이는 기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한 수준에 머무르고 피카소의 그림은 엄청난 수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술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퇴행을 말씀드렸지만 예술가가 계속해서 24시간 퇴행해 있으면 그건 문제예요. 작업실에서는 퇴행하지만 현실에 오면은 생활인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기법을 충분히 익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무의식의 영역에서 올라오는 어떤 기운을 초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아의 힘으로 구현시킨 거가 예술 작품이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초자아라는 건 뭐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예술가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아가 너무 엄격해서 비교하고 나는 세계적으로 보면은 12,500, 거의 꼴등에 비슷해. 이러면 그 사람은 창의적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예술가는 조금 그런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초자아가 조금 말랑말랑해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최고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자아도 중요하고, 자아의 실행력도 중요하고, 또 욕망도 자아의 통제를 받는 수준에서 퇴행을 해야지 예술이 성립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승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렸지만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뭐 작품이 되겠어? 포기하면 안 되고, 초자아가 부드러워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창의성이 억압을 받아요. 시작을 못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예술가가 보고 배워야 된다. 애들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그려놓고서 그 그림이 그냥 자랑스럽고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엄마가 관심을 안 가지면 걔는 예술가로서의 어떤 장래가 꺾이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예술가는 자유로운 영혼이어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이걸 이제 착각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작업실 안에서만 자유로운 영혼이어야 돼요. 현실의 세계인 밖으로 나오면은 생활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겠지. 네. 그래서 사실 역사에 남은 그 예술가들이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산 사람들이 많은가? 그 경계를 잘 구분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작품은 남고 이름은 떨쳤는데 그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저는 사실 그럴 필요가 꼭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피학적인 삶을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럴 필요가 없다. 작업실에서는 퇴행, 현실에서는 생활인, 구분하면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데요. 작업실에서는 퇴행을 하고 또 생활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저는 여태 지금까지 초자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어떤 윤리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초자가 말랑말랑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스스로가 초자아를 마사지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네. 그게 굳으면은 큰일 나요. 너무 말랑말랑해도 안 돼요. 그럼 반사회적인 성격이 돼서 아무 짓이나 막할 거라고. 네. 그리고 구분은 항상 사는 데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분석을 받는 사람이 카우치에 누워서 온갖 환상의 세계를 미친 듯이 돌아댕기다가 쉽게 얘기해서 네. 그 상태로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분석 시간이 종결되기 1, 2분 전에는 생활 속에 자기로 돌아와야 돼요. 네.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런 심층 분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정신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구분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가 가장 어떤 현실과 또 어떻게 보면 무의식을 잘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적당하게 말랑말랑한 초자아를 가진다면 창의성도 발휘하고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아주 멋있게 살 수가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반도에 살잖아요. 네. 한반도. 그 주머니잖아요, 반도가 일종의. 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모든 것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은 경직돼. 그래서 흑과 백으로 나눠져요. 유교도 그래요. 유교도. 유교를 가장 성실하게 그 이념을 지키는 사람이 한국인들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종교도 그렇죠. 사상도 그래요. 예술도 제가 보긴 그래요. 어느 정도. 그래서 한국서 배운 애들을 미국 선생들이 가르치기를 힘들어해. 왜냐하면 뭐가 분명한 거를 많이 이미 심어놨기 때문에 1학년은 잘 따라가는데 2학년부터 창의적인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흑과 백으로 구분되는 예술은 사실 좋은 예술이 아니에요. 좋은 예술은 애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야지 감상하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감동을 줄수 있는데, 뻔한 거는 좋은 예술이 아니에요.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술가는. 근데 현실에서도 그 구분이 없으면 그건 곤란해 되는 거죠. 보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다채로운 색깔, 그 다음에 흑백 논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래야 또 창의적이 될수 있는 이런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예술 창작을 하는 사람은 말랑말랑한 초자, 그 다음에 또 창작으로서의 퇴행, 다시 현실로서의 복귀 이런 걸 한다면 예술을 창작하지 않는 감상하는 사람들도 예술가처럼 무의식의 상처, 어떤 무의식과의 대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건강한 퇴행이라고 할까요? 말랑말랑한 초자, 이게 예술 감상으로서도 가능할까요? 그 프로이트 시대에는 정신분석학은 시스템이 딱한 개였어요.
창시자의 말씀이 그냥 그거예요. 그 외에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거나 쫓겨난 사람도 있었어요. 네. 현대 정신분석학은 다중적인 시스템을 한 지붕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개념은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분석을 받는 사람의 주관성, 그리고 분석가의 주관성이 상호작용하는 거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호주관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술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요. 옛날에는 그림이나 조각을 작가가 만들어 놓고, 자, 여기 내 작품이 있으니까 내 메시지는 이거야. 여러분이 그거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특히 추상이 나오면서는 작가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그림을 보고 느낀 그 감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동이 중요한데 그걸로 끝나지도 않아요. 그 파동이 전달되면서 작품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물론 작품 자체가 물질적으로 변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작품을 보는 그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을 주는 것이 나는 현대의 예술 작품 감상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자의 의도가 뭐였든지 간에 그걸 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파동이 자기가 과거에 상처를 받은 거를 치유하는 데 어떤 불쏘시개가 된다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어떤 자극이 된다면, 그러면 예술 감상을 통해서 힐링도 되지 않겠는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열린 마음으로 몰입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거니까 이거는 나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제목이 나무였어도, 그래서 저는 무죄가 좋아요. 작가가 제목을 붙여놓으면 감상하는 사람이 그 제목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죄라고 그러면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모든 새로운 것의 시작은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지 답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만든 것도 질문에서 생각되는 거죠. 인간의 무의식이 있을까? 무의식은 뭘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술 감상도 열린 마음으로 몰입해서 보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그 경험에 몰입해서 감상하면서 느끼는 경험을 상처받은 경험과 자기의 또 건강한 경험과 합쳐서 뭔가 통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작품을 가지고 사람이 힐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으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술 작품이 정말 예전에는 이걸 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예술 작품이 정말 무죄와 같이 보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 해석들, 상상들 그걸 불러일으키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다른 아주 큰 거대한 과정이자 또 하나의 숲의 발견이자 어떻게 보면은 작품과 예술과 작품, 감상자가 그야말로 이게 좀 흔한 단어긴 합니다만은 이게 소통과 공감일까? 연결되는 것일까? 아니면 서로 자극을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21세기가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이 생기고 예술을 더 많이 접하게 되면서 수많은 기회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한 발을 디뎌서 미술관을 가고 내가 한 발을 더 디뎌서 예술 작품을 봤을 때 결국 그것은 나를 발견하고 어떻게 보면 또 나를 치유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을 오늘 좀
깨달음이라고 할까, 이제 크게 마음에 훅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정신분석하고 예술이 굉장히 이제 가까워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거나, 혹은 뭐 융합이라고 한다거나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정신분석과 예술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가 있을까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정신분석과 예술, 예술과 정신분석은 사랑하면서 미워하고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애증의 관계. 결혼했다가 이혼도 여러 번 했어요. 다시 재혼도 했어요. 다시 결합도 했어요.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그 명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을 다룬다. 뭐 이건 맞는 얘기죠. 예술도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 안에 무의식이 담겨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어떤 개념이 무의식, 창의성 이런 건데 예술가들은 창의적인 결과물에 관심이 있고 정신분석가는 결과물보다는 어떻게 해서 창의성이 발휘되었는지 과정에 관심이 있는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하는 핵심 개념이 뭐 무의식 창의성도 있지만 상징, 승화, 뭐내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기 삶의 이야기를 그 작품으로 반영 안 하는 예술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로봇이라면 모르겠지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죠. 자서전이 아니라도 무슨 글이든지 간에 그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삶이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뭐 제가 쓴 책에도 다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분야는 다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꿈이나 환상 같은 심상에 마음에 맺히는 어떤 이미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술은 작품의 형상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심상이 들어 있겠지만. 또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정신분석은 개인의 심리 발달사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어려서 이래서 커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앞으로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예술은 겹겹이 쌓인 문화의 역사가 다 반영된 거잖아요. 피카소의 뭐 추상이 어디서 튀어나왔겠어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다 구상 그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은 예술가와 작품을 분석을 많이 했어요. 문헌에 보면 꽤 많아요. 예술가들은 정신분석에서 나온 개념을 또 작품에다 반영을 알게 모르게 좋든 싫든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이제 그렇게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 좋아하는 면도 생기고 싫어하는 면도 생기고 뭔가 관계가 개인 관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둘다 무의식의 가치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헤어지기는 나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차피 헤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도우면서 살자. 눈 찔끈 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고로 정신분석가들이 예술에 관해서 저술이나 비평하는 분야를 정신분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응용 정신분석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를 좀 띄는 거예요. 자기네 본업하고는. 정신분석 학계에서도 이제 또그 방향이 또 달라요. 정통 정신분석은 무의식, 의식, 무슨 방어, 저항, 뭐 갈등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그 영국에서 시작한 멜라니 클라인 학파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환상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의식이라는 말을 잘안 써요. 따라서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하고 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예술에 대해서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예술에 대한 관심은 꺼지지 않았다. 예술가들도 정신분석을 싫어하든 좋아하든지 간에 피해갈 수는 없으니 그냥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싸우면서 같이 지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뭐제 예측입니다. 네.
지금 정말 같이 뗄래야 뗄수 없는, 그 다음에 때로는 친구이고, 때로는 갈등이고, 또 저희, 미술, 특히 시각예술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신 분석에서 침탕, 마음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예술가들은 그 이미지를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주고, 또, 정신 분석가들이 어떤 삶의 히스토리, 역사를 본다면,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멜라니 클라인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 판타지, 환상이라는 것은 예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주제어로 예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고 그것이 환상 이라고까지 좀 확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세상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정신 분석하고 서로 뭐 싸우든 아니면 협력을 하든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이해나 성찰이 굉장히 깊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